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린입니다. 네, 오늘도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중순이라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덥지만 이제 말복도 지났고 이제 곧 8월 말이 되겠네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8월이 지나면 이제 개강이라서 너무 싫은데 어쨌든 이렇게 여름은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옷 때를 이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이만큼 있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옷은 짜잔. 길이는 이 정도 되고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원한 이런 소재에 뒤에는 단추가 있어가지고 잠글 수 있고 민소매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이제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거추장스럽게 입기도 짜증나고 그렇다고 막 티셔츠 한장 입고 나가기는 또 너무 후줄근해 보일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그냥 이렇게 한장딱 입고도 깔끔한 느낌도 나고 이렇게 시원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매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긴팔을 보니까 좀 벌써 더워지는 것 같은데 뭐 날이 금방 또 추워지니까 네. 이거는 진짜 그냥 데일리로 입기에도 너무 좋은 티셔츠예요. 여기 이렇게 반폴라로 되어 있고 또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이렇게 줄무늬 패턴의 이렇게 티셔츠인데 이런 거야 뭐 진짜 어디도 다 입을 수 있죠. 원피스 안에 매치해서 입을 수도 있고 뭐 아우터 안에 입고 뭐 바지에 치마에 다잘 어울리는 네, 그런 제품이네요. 핏도 넉넉한 핏이에요. 제가 이제 핫핑크 입으면 진짜 얼굴 촌빨 날리거든요. 핫핑크 진짜 아니는데 이런 인디핑크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카라 셔츠? 이런 거는 올해 진짜 완전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핑크 색깔은 없어서 주문을 해봤는데 소재도 린넨이어가지고 진짜 시원하고 가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핏도 넉넉해서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원피스니까 길어요. 이만큼 길죠. 유행을 올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BTS가 유행하면서 원피스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깔끔해요. 어디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밑부분에 옆에 이렇게 트임 들어가 있고 저는 더 좋은 게 이게 이렇게 끈이 이게 얇은 끈이라서 약간 더 여성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깔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까만색을 골랐어요. 이런 거 기본 아이템은 까만색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어디에도 매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까만색 아이템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을에 뭐 안에 티셔츠, 뭐 셔츠, 블라우스 뭘 매치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핏도 이렇게 넉넉해서 진짜 편할 것 같고 이것도 가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슬랙스예요. 슬랙스인데 이거 약간 짧아요. 9부? 8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밑단은 이렇게 롤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슬랙스치고 굉장히 핏되거든요. 근데 소재는 또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까만 슬랙스는 이제 두 개가 원래 있는데 하나는 되게 큰 거고 하나는 약간 정장스러운 슬랙스라 해야 되나? 이게 같은 까만 슬랙스라고 하더라도 핏이나 디자인이 다 달라가지고 주는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은 또 저가 없던 느낌이라서 진짜 마음에 들고 이거 진짜 가을에 거의 교복처럼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청바지인데요. 이거 무릎에 이렇게 다 이렇게 찢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찢어져 있고 또 이 바지에 포인트가 더 있어요.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 이렇게 롤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펴서 입으면은 약간 저한테는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 입는 게 저한테는 길이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디테일 들어간 거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고요. 청도 되게 좀 얇아요. 그래가지고 늦여름에도 아무래도 긴 바지를 입으면 더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이 바지. 이게 뭘까요? 턱받이 아니고요. 마스크 아닙니다. 가방인데요. 이거 뭐 여름에 바캉스 같은 데 메고 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유행하는 하와이안 셔츠 같은 뭔가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넉넉하게 무거운 거를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가벼운 거 소지품 위주로 이렇게 해서 툭 메고 들고 다니면은 되게 멋스럽고 진짜 당연히 엄청 가볍고요. 너무 일단 프린트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다음은요. 가방이에요. 이게 가죽은 아닌데 좀 가죽 같은 느낌? 네, 그런 가방이에요. 이거 보면은 진짜 심플하죠? 진짜 깔끔해요.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서 데일리 백으로 메고 다니려고 주문을 했어요, 사실. 개강하면은 학교에도 맨날 이거 메고 다닐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아예 주머니가 여기 고정되어 있거든요? 립스틱이나 화장품 같은 거 막 안에 굴러다니는 애들? 여기다가 넣고 다니면 딱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너무너무 깔끔해요. 무게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데 또 무겁지도 않아서 적당해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제 하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옷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